짐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원래 1박 2일에 이 정도 호텔에는 조금 자주 오시는 편이신가요? 국내에서는 좋은 호텔 처음 봤어요. 이거는 아마 옷장일 텐데 캐리어는 여기다 두겠습니다. 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볼까요? 이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트레이닝 바지인데 딱 붙는 바지를 가져왔거든요. 이번에 이제 널널한 거. 이거 아까 똑같은 흰 바지인데 얘도 왜 가져왔나 모르겠. 그리고 얘는 수영복 색깔별로 세 개. 수영장 갈 때 비치 타올. 수영도 좋아하시는. 수영요? 아, 하나도 못해요. 사진만 찍으려고. 수영복을 세 개나. 수영복을 세 개나 가져온 건 사이즈를 몰라가지고 혹시 몰라서 사이즈를 다 챙겨봤어요. 막 아무거나 막 넣었거든요. 벨벳 단팔. 잠옷인가 보다 얘는. 아, 평소에 네. 벨벳을 좋아하시는. 아, 좋아하진 않는데 레드벨벳은 좋아해요. 네. 그리고 얘도 왜 가져왔지? 이거는 2019년 ICN 그 월드 챔피언십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벨벳. 이거 왜 가져왔지? 그리고 이거 오늘 입어야겠다. 이거 뭔지 알죠? 이거 뭐라고 그러더라 이거? 그리고 이거 리조트룩. 오 리조트룩 요것도 괜찮죠. 라운지에서 이런 거 입어야죠. 그죠? 빈소매도 한 세 빈소매 하나 둘, 셋, 흰색, 넷. 깔별로 다 나눠졌네. 네, 민속의 끝. 그리고 반바지를 너무 안 챙겼어. 반바지 좀 챙겼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편하게 입을 반바지. 이것도 폴로 반바지. 이것도 약간 리조트 룩입니다, 원래. 바캉스 룩. 그리고 그냥 오버핏, 편하게 입을 오버핏 반팔. 마지막. 아, 민소매 또 있네요. 민소매 또 있네요. 노출이 좀 덜한 민소매. 그리고 네티 티셔츠. 이거 뭐 한정판이죠? 구할 수 없어요. 이거 살 수 없고. 이것도 수영복 바지네. 네, 요 정도 있네. 또 있네요. 네. 또 있나요? 네. 가방 저는 신발인데 네. 조던 1 미드 디올 맛 디블루. 좀 하늘색이라서 그냥 되게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되게 어울렸을 텐데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어울리진 않지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카디로 벨트 그리고 손목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그리고 스트랩 요 정도 챙겼네. 그 다음에 아이패드 닌텐도 스위치 일단 심심하면 해요. 게임까지 혹시 몰라서 죽인다. 날씨가 좀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따 저 수영장. 야외 수영장 가야지. 여기 운동해야 되니까 일단 운동하러 가자. 수영장 가기 전에 펌핑 쳐야지. 운동하러 갑시다. 오늘은 어디 운동? 오늘 어깨, 팔. 어깨, 팔 아주 죽여버릴 거 아주. 준비됐어요? 팔 안 들릴 때까지 해야 돼 오늘. 저는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실천. 아마 여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가본 데 다 되게 작았었거든요. 이거 클 줄 몰랐어요. 아이고 어깨 손가락이 아까운데. 다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어쩐지 딱 느낌이 좋았어.
운동회는 좀 든든히 드시죠? 운동회는 나는 좀 편히 먹으려고 하는데 대회가 얼마 안 남아서 일단 베이커리 가서 샌드위치나 샐러드 같은 거를 먹어보려고. 아니 먹지도 못하는 거 몇 찍어? 와인 좋아하거든요. 근데 치킨 샐러드를 먹어볼래요? 다른 거 빵 많아. 빵 먹어. 똑같은 거 먹을래? 아 근데 맛있는 거 먹어. 저 똑같은 거 먹겠습니다. 운동 끝나고 훈제 치킨 샐러드 급하게 산 거랑 고구마. 오 되게 크다. 이거 다 먹진 않을 것 같아. 조금 덜 먹어야 될 것 같아. 아씨 이게 여기까지 와서 이거 샐러드를 먹다니. 내일 조식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코치님 진짜 수영장이랑 몸이 좀 잘 어울리십니다. 나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헤딩만 부담을 덮쳐놓고 저는 그냥 흐린 하늘을 보면서 몸자랑만 하다 가는 거예요. 혹시 수영장 오기 전에 펌핑 순서가 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도구도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뭐 물병이나 이런 거 있으면 활용을 하시고 처음에 그냥 푸시업 그 다음에 레터럴 레이지 그리고 팔 푸시업만 해도 돼요. 저는 안 합니다. 무대에서는 펌핑 해야지.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도 관한데 일반인들 거기서 펌핑까지 되면은 징그러워요. 그냥 얌전하게 있는 게 보디빌더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랑해 보이거든. 그래서 약간 슬픈 거죠. 여기가 이 침실. 우와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오늘 옷이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 침대가 또 아 이제 또 이거 한번 해줘야지. 오. 아 이 맛이죠. 집에 싸구려 침대에서 자다가 여기서 자면 꿀잠을 잘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 좀 이렇게 하고 댓글도 좀 달고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면 되겠죠. 그냥 슬리퍼를 좀 입겠습니다. 제가 되게 신경 쓰는 게 전신 거울이거든요. 몸을 또 바디 체크 해야 되잖아. 오. 왜 다이어트 끝났는데 여기서 보면? 좀 1% 같으십니다. 네. 바디 체크하기 좋은. 네, 좋았어. 여기 뭐 먹을 것도 좀 있고 그렇지 않나요? 아 맞다. 당연히 뭐 어느 호텔에도 미니바가 있죠. 잘 건드리지 않는 미니바. 저희는 어차피 술을 안 먹으니까 내 닭가슴살 샐러드 있다 너. 닭가슴살. 네. 그리고 여기 나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고민됐다. 아 이거 이거 써도 되는 건가? 돈 내는 거 아닐까요? 사용합니다. 유료. 아, 야 유료. 와. 발렌타인 21 그리고 헤네시. 이거 맛있겠다. 아몬드도 맛있겠네요. 포트랑 차는 아마 이거는. 그냥 마셔도 되는 거고 이따 티타임 좀 가집시다. 아 여기 너무 좋은데요? 이 분위기 지금 멋있지 않아요? 좀 약간 저한테 취한 거 같아요. 그 하와이 느낌이. 아 그러니까 지금 나 마음속은 진짜 하와이야. 부산이 뭐 하와이에 밀리지 않는 도시 아닙니까? 너무 갔나? 예. 아우 잘 먹었다면서. 아 근데 네. 사이 먹으셨는데 당연히 제가
다시 사드려야죠. 서울 가면 형님이 사주셔야 돼. 아 진짜 무조건 사줄게. 선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어 진짜. 먹지도 못한 술 왜 들고 계세요? 구경만 하려고 해. 얼마 여기 미니바 가격 봤어요? 아까 보니까 32만원이던데. 저건 큰일 나겠어. 저는 물 마시겠습니다. 아 몰입하네 갑자기. 아 근데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아유 아닙니다. 우리 신인 막내 PD님 오늘 하루 종일 진짜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 오늘 소감이 어떠셨나요? 내가 이렇게 좋은 뷰와 함께 예. 좋은 이 객실에서 좋은 서비스를 이제 이용했는데 같이 온 남자야. 예. 그거 하나 빼고는 완벽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운동만 한 것 같아. 당연히 대회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체크인 하자마자 운동하고. 여기 시설이 진짜 피트니스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 맨날 오고 싶을 정도 테크노짐을 좋아하니까 저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조식 먹은 다음에 또 운동할 준비 됐어. 아침에 운동을 간다고요? 내일 하체 해야지.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야지. 그럼 이제 근성장을 위해서 빨리 잡시다. 예.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아프신 분 고맙습니다. Sleep talking with devils. They wrestle with my heartbeat. To see what it is that moves me. 조식이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밥 먹어야 돼. 아, 이 문을 기다렸어. 야. 갑시다. 오늘을 위해서 한 그 며칠을 저탄으로 가셨다고. 4일. 4일? 네, 4일 정도 됐어. 코치님 밖에 비 오는 거랑 너무 잘 어울려. 예. 비트가 운동선에 일단 운동할 거니까 비트를 좀 먹자. 저는 면을 제일 좋아해서 면을 먹고 싶지만 면은 진짜 못 먹을 것 같아요. 조식 드시는 것 같지 않고 식단 드시는 것 같습니다. 식단이 이거만 먹진 않을 거예요. 에피타이저. 이제 시작이에요. 와. 가지를 써야 돼. 이만 까봐 이거. 이 브레드 푸딩이라는 건데. 연어를 좋아. 정말 조금 최대한 조금. 선생님 맛있게 드셨습니까? 행복했어. 잠깐이었지. 30분 동안 행복했다. 오전에 운동했어야 되는데 뻗어가지고 운동을 안 하고 자기만 하고 씨. 잠깐 누웠다가 운동 가야지 했는데 눈 뜨니까 11시 반이더라고. 빨리 가야 됩니다 이제. 진짜 꿀잠 잤다 오랜만에. Been walking the night through, sleep talking with devils. They wrestle with my heartbeat to see what it is that moves me. And I don't wanna live here when nobody believes me. So take me to the ocean or give me your last kiss. Do not doubt my desire. 이게 고층뷰가 이게 느낌이 있네. 자주 오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롯데호텔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롯데호텔 부산 야외 수영장 개장한다고 하니까 날 좋을 때 오면 가보십시오. 조식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죽었어. 빨리 자자.